오늘 우리 부활주일 주님 말씀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활주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부활주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부활주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둘째로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도 부활해야 하는 자라는 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준비해야 되겠죠. 말로만 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 하고 준비치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자라면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많은 증거로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살아나신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나타낸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때 당시에 핍박이 있으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자세히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게 설명만 하고 지나갔으면 어떤 영이 왔을까?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누가 보면 24장 30절로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서 다시 축사를 하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그때 눈이 열려져가지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떡도 먹고 만질 수도 있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냥 사라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한 제자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냥 그 집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또 다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무엇에 대해서인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는 그들의 지각을 열어 그 기록된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게 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46절로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했을 때 모두가 따라서 나도 하면서 갔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나타나고 있죠. 21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고기가 하나도 잡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저들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면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어진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 물고기가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더라 라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는 다시 그 바닷가로 가서 자기가 원래 하던 어부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53마리라고 하는 이 153마리는 실질적으로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진 그런 제자들의 숫자가 실제로 153명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자들의 숫자가 153마리나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준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해서, 다른 사람들은 고백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래 있었던 육체가 가졌던 그 업종으로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죄의식과 이런 자괴감을 회복을 시키시고 세 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15절로부터 17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묻죠. 첫 번째 질문은 아가페스메라고 질문을 하니까 필레세라고 대답을 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똑같이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질문을 아가페스메 라서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는 나는 친구의 사랑, 사람이 친구 간에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는 자기가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의기충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건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필레세, 나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가 필레세라고 고백을 했어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다시금 그에게 질문을 할 때 아가페스메 안 했어요. 그때는 네가 필레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되 그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나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비록 플레세라고 고백을 했어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살아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면서 만났을 때마다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에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것들은 결국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도함 안에서 물고기를 낚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알고 또한 회개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온 열방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진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이 끝마쳐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룬 일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그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일을 모두 하셨다는 거. 그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질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놓을 필요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고 그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로 믿는 것 무엇으로 보내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부활하시면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의 길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곳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생명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시며 또 부활하심으로 그가 바로 거룩한 생명 그 자체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주님 안에서 그 준비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4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보여지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인 거였어요.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것이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기다리라느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을 어디다 보내준다는 거냐면 예루살렘에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한 이 말씀,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은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어.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한 것을 또 기념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성령을 어디서 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심령, 회개하고 그 심령이 죄사함을 받고 심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로마서 6장 4절에 한 말씀,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5절에 그가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와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연합한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세 사람이 5절 말씀에 바로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 사람 가운데 사는 것,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 살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그 성령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리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주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들이 다 더불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와 간구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기도와 간구에 힘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그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오로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줄 때니 그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초실절이 있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계속해서 그들은 보리 이삭을 하나하나 세는 이삭을 세는 날이 49일 동안 있습니다. 그 49일 동안 이삭을 세는 날이 초실절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일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초실절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날부터 하나하나 그것을 세는 날을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50일째 되는 오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까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 50일을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있다가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50일이 걸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 이삭을 세는 날,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육적인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런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영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전혀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이 임한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성령은 은사로 표현하면서 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때로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자, 몸은 하나이고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이 모든 지체에게 각각 그 성령을 나눠줘서 각 성령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 기능이 다르지만 이 기능들이 다 협력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성령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신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성령을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자랑하라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 것은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한 머리가 되어져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가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들을 그 앞에 11절에 사역자들의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로 봉사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이와 같은 일들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리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어떤 직분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확실하게 증거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승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와 간구에 힘쓸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구하였다라는 거. 한 마음이 되어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못 오해한 것이 바로 은사를 가지면 그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은사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또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은 다 하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도 다 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전혀 기도와 간구에 힘썼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고 결국은 도로 이전에 했던 그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와 같이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결국은 그래 너는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그리스도의 마음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클리오 사랑밖에 할 수가 없는 자야. 그러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알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은 전혀 기도와 간구에 힘썼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헐어버리겠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반드시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라.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에 힘쓰라 그런 거죠. 나 혼자 성령 받고 많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그들이 하루에 3천 명씩 5천 명씩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가신 대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주일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록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라고 당부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부활주를 지내는 우리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열심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어. 이제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땡! 그게 아니라 또 기도하려니까 억지로 기도를 해야 하려니까 그냥 5분 하고 나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난 성령을 임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성령을 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120문도가 다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이제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가르쳐 주면 물고기 153마리를 낚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임의로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가 되고 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거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끔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영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나도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려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났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하였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도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될 걸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들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때가 이때일까 저때일까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휴거가 이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재난이 언제 있을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서 막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 이 말씀이 주신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주님이 오시고자 하면 그냥 찰나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때가 이르러야 오는데 그 때가 아직 안 되면 그 때가 긴 천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천년이 돼서 길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림의 때가 분명히 언제라고 말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세상 끝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것은 곧 영원 구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때의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지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일하게 하실 때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말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할 수도 없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이 길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때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말에나 행함이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 기도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한 것처럼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얼마만큼 충만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또 내 가족이, 또 내 이웃의 친지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힘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얼마만큼의 물고기를 낳게 하실지 그건 주님의 소관인 겁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일을 이루는 자들은 주님 앞에 맡겨진 자요. 오직 내가 할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그럴 때 주님이 다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 본 것처럼 우리도 올라가게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공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마쳐지는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 주일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죠. 나도 부활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나머지 주어진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 살 것이냐? 그러면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행한 것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일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행한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 삶에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나는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아멘. 또 내가 그렇게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또 내 가족이,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일이 참으로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나가면 이 뒤에 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무슨 기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위의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왔을 때 다른 복음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다른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복음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성경도 십자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죽는 믿음을 가져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해지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가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하는 기도 말고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옵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뭘 기도해요? 첫 번째, 나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두 번째, 성령님을 내게 보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님, 이미 내가 믿도록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거기에다 더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내게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 안에서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 나라 모든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이 전파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와 그리스도의 한 몸이 세워지도록 주여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전도하고 회개하는 일의 역사가 베드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주고자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막 말하고 여러분이 많이 듣고 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진 말씀들이 입으로 선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고 지키게 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 이끄는 자가 되어지게 해서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몰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할렐루야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